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인류 향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장인화 포스코 그룹 신임 회장은 21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포스코 그룹 제10대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인류를 향한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으로 미래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 선도,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기업 문화 구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을 갖춰 확실한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는 한편 사업회사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뢰와 창의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취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는 포스코 그룹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취임 후 100일 동안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과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포부도 밝혔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를 마친 뒤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포스코 그룹 장인화 회장 기자 간담회 Q&A 전문 Q1 취임 비전을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인류를 향한 혁신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철강보다는 미래 소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전략 방향으로 함께 발표한 철강 사업 초격차 경쟁 우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A. 철강 사업과 미래 신소재 사업에 대해 같이 가는 것에 대해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이 기본이고 그 기본에 10여 년간 노력해 이룬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쌍두마차로서 똑같이 초인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 철강 기업 포스코가 아니고 미래를 여는 소재로 함께하여 우리 미래의 국가 경제도 소재 부문에서 포스코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철강 부문은 역사적으로 보면 포스코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어려움에도 포스코는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역량을 다해 극복해왔다. 극복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기회삼아 포스코가 더 발전해왔다. 저는 직원들의 경험과 능력을 믿는다. 직원들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 포항에 내려가는데 100일 동안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있으려고 한다. 100일 동안 포항과 광양뿐 아니라 여러 사업회사를 돌아다니며 현장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 와중에 우리가 철강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상세한 의견을 들어서 잘 실행토록 하겠다. Q2, 후추위 면접 때 당면한 위기 돌파 방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 철강 업황 부진과 2차 전지 해법에 대해 알려달라. A. 철강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신사업이 흔히 겪는 캐즘 현상의 초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철강은 부진이 길거나 깊지 않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철강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둘 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의 순간에 원가를 낮추는 등 경쟁력을 키워놓으면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우리에게 훨씬 더 리워드가 크다고 생각한다. 2차 전지는 최근에 완공된 공장도 많고 앞으로 준공될 공장들도 많다. 이런 공장들을 초기에 다잡아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운이 따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Q3, 최정우 전 회장이 기업 시민이라는 포괄적 경영 이념을 선포해 운영해왔는데 신임 회장이 새로운 경영 이념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A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임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포스코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찾아 성실히 수행하려고 한다. 국민기업 포스코는 얻기 힘든 큰 영예이고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포스코가 외부에서 볼 때도 반드시 서 있는 회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Q4,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는데 조직이나 인사, 기업 문화 등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 궁금하다. 그리고 신임 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바꾸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A. 우선 100일 동안 저희 직원 전체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드렸다. 전체 의견을 쭉 듣고 난 후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기본적인 방향은 조직은 슬림하고 플랫해지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큰 틀 안에서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Q5, 호주 필바라 광석 리튬,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으로 공급망 불안에 선제 대응해왔다는 평가가 있는데 추가로 염두에 두고 있는 해외 공급망 투자처가 있는지. A2차 전지, 전기 자동차는 지구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도가 늦어졌다, 빨라졌다 하며 부침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것이 흐트러지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공급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잘 살펴보겠다. Q6, 그린워싱 이슈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최근에도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아직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진 못했으나 포스코가 아주 성실히 노력을 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사회가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 Q7, 스톡 그랜트 이슈가 전임 회장 때 논란이 많았는데 이와는 다른 임원 장기 인센티브 체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스톡 그랜트가 시작된 이유는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며 스톡 그랜트 제도가 꼭 나쁜 제도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에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스톡 그랜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Q8, 여전히 2차 전지 미래 사업을 그룹의 투톱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투자 속도 등의 변함은 없는지 궁금하다. A. 투자라는 것은 항상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회사가 10여 년간 꾸준히 해왔고 그동안 포스코가 많은 신사업에 도전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 무조건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투자에 있어 시장이 나쁘다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적기에 적절하게 투자하겠으며 그러나 결코 소홀하지는 않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 Q9, 포스코 미래 경쟁력은 자체 노력 외에도 외부 조건 변화도 필요한데 친환경 전력이나 그린 수소 확보 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알려달라. A. 회사가 당면한 큰 문제 중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큰 숙제다. 이는 회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가가 글로벌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선도주자가 되려면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해야 하고 노력하는 기업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며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수소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중요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아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선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아 미래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R&D부터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투자까지 할 것이다. Q10, 원팀 포스코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노조나 내부 문제들로부터 원팀을 만들기 위한 회장님의 생각이나 기업 문화는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A.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사를 두 배씩 키워왔다. 지금의 어려움도 직원들과 함께하고 직원들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회사를 위해 하는 일에 있어서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노력하겠다.